같은 윤활유예? 이게 윤활유로 가능합니까? 어, 분해는 좀 다르지. 글쎄요. 바람 아니야? 바람에 바람이야. 휘날릴 수 있잖아. 자, 이번 특종은 두 기자님께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 최장수 동물은 무엇일까요? 거북이 아닙니까? 거북이. 되게 일차원적인 접근이에요. 예. 다들 거북이라고 생각하죠. 네. 좀 고차원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자라요. 자라요. 그냥 자라. 지구상의 존재하는 척추 동물 중 현존하는 최장수 동물은 상어입니다. 상어?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연안을 비롯한 북대서양에 서식하는 그린란드 상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2016년 덴마크의 한 해양연구팀이 북대서양에서 발견한 그린란드 상어 28마리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한 결과 그린란드 상어들의 나이는 당시 최소 272세에서 최대 512세로 밝혀졌는데요. 무려 조선시대 연산군 11년 1505년에 태어난 상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만 250년 살다 가면 이제 단명했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500년까지도 살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이게 또 동물이어서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확합니까 이게? 네, 의심하지 마시고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자, 그린란드 상어의 미스터리 그 첫 번째 장수 비결. 이 상어들은 1년에 불과 약 1cm밖에 자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린란드 상어가 서식하는 심해 수온은 1도에서 20도 사이로요. 이 차가운 수온이 상어의 성장과 신진 대사 속도를 늦추고 노화 방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수온에 사는 다른 해양생물들도 똑같이 장수해야 되는데 그린란드 상어만 수백 년을 산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린란드 상어의 두 번째 미스터리, 사냥법. 그린란드 상어를 해부한 결과 상어의 뱃속에서 갑각류, 대파리, 어류, 물개, 바다 표범, 돌고래, 심지어 북극 곰까지 너무나 다양했는데요. 다 먹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평균 유영 속도는 시속 1.2km. 엄청 느린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빈이 걷는 속도 같은데? 상어의 먹잇감 중 하나인 물개는 시속 25km로 빠르게 헤엄치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훨씬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다른 생물에 기생하는 갑각류 요강류가 상어의 안구 표면을 갉아먹어 그린란드 상어 대부분이 시력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요강류가 몸에서 빛을 발산하는데 이 컴컴한 심해에서 이 빛을 보고 먹잇감들이 그린란드 상어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 연구에 따르면 요강류는 발광 능력이 없어서 먹잇감을 유인하는 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500년을 살죠? 사냥도 똑바로 못할 것 같은데. 북대서양을 유유히 헤엄치며 500여 년을 살고 있는 최장수 척추동물 그린란드 상어. 그들의 신비로운 비밀은 과연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남섬 북쪽에 위치한 페어웰 사취는요. 푸른 바닷빛과 길이 약 5km의 백사장으로 사랑받는 관광 스팟 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 예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걸맞지 않게 이곳은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걸맞지 않게 이곳은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 저 고래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저까지 올라온 거지? 자, 지난 2월 22일 약 50마리의 긴 지느러미 들쇠 고래 떼가 페웰 사취에 좌초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이후에 현지 해양 전문가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해변으로 몰려들었고요. 사람들은 필요한 고래 등에 젖은 수건을 덮어주거나 양동이로 계속 물을 뿌렸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의 고래들이 탈수, 화상 등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물론 뭐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네네. 바닷속에 수온에 적응돼 있는데 자외선을 계속 받으면 아, 너무 뜨겁겠어요. 예, 진짜 살 수가 없었겠죠. 아니 근데 왜 올라왔냐고 도대체 집단으로. 그런데 고래떼 좌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198마리입니다. 2017년 2월에는 무려 700마리의 고래떼가 해월에 자초돼 그중에 수백 마리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그러나 도대체 왜 고래들이 폐활 사출을 몰려들어 떼죽음을 당하는지는 미스터리. 여전히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류가 그게 센 거죠. 조류가 세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래들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휘말려가지고 쪽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았냐. 해류의 흐름에 따라. 아니면 뭐 고래들이 집단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고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뭐 자살하고 그런 뭐 그런 얘기 있죠. 고래떼 좌초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이안 보이드 교수 연구팀은요. 해군 함정의 초음파 탐지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군 탐지기나 해군 군함에서 쏘는 수중 초음파의 영향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은 고래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해변으로 밀려와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예, 초음파를 걔네들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심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도망치듯이 이제 막 우리로 치면 소음이 엄청 심한 상황이니까. 왜 하필 이런 현상이 폐활 사취에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고래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앞으로 나가다 모래에 걸린 것 같습니다. 모래가 길게 퇴적된 사취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발생한다는 게 정말 미스터리하긴 합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고래가 죽어나가는 거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특종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시원하겠다. 자, 이곳은 중국 산시성 닝우현 루야산에 해발 2,300m에 위치한 깊이 100m 이상의 초대형 얼음 동굴입니다. 여기서 과학 상식 퀴즈. 자, 두 기자님, 물은 몇 도에 설지요? 이걸 맞춰야 됩니까? 모르죠. 좀 불쾌합니다. 영도. 영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녹는 점은 몇 도일까요? 내가 어느 점에서 녹는 점 했어? 아니 똑같죠. 오. 몰랐지. 그런데 이 얼음 동굴은 외부 온도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전혀 녹지 않고 아주 꽁꽁 얼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바깥 온도가 뜨거워도 안의 온도가 낮으면 얼어 있죠. 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동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동굴은 중국 과학 아카데미 지질 연구소 동굴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약 300만 년 전에 형성 만년 얼음 동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큰 얼음 동굴은 대부분 시베리아나 남극같이 위도가 높은 추운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는데요. 이곳은 중위도의 위치. 얼음 동굴이 형성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얼음 동굴에서 불과 1km 이내의 거리에 수천 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화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 아니 근데 어떤 원리로 얼음 동굴이 형성되고 녹자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이 원리를 그러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이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한 얼음 동굴이 어떻게 형성됐고 유지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굴 아래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시스템과 흡사한 신비한 냉각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녹지 않는 얼음 동굴의 신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밤 11시 49분 무렵 멕시코 남부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 멕시코 역대 최대 규모 강진으로 지상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며 엄청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우 세상에.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발생 후 멕시코 시티 상공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저 뭐죠? 아니랍니다. 번쩍번쩍? 마치 오로라처럼 여러 색의 빛이 상공에서 빠르게 번쩍거리는 이 섬광은요.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닌 지진 발생 후에 일어난 괴현상인데요. 자, 일부 음모론자들은 멕시코에 나타난 이 섬광이 오로라라고 주장했는데요. 멕시코의 위도상은 오로라일 수가 없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멕시코 섬광은 미국 하프의 소용입니다.
미국의 고출력 고주파 송신기 하퍼에서 발생한 고주파로 인해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과 마찰에 생긴 인공 오로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 뭐 기후도 조작하고 인공 지진까지 일으키고 뭐 이런 루머가 있잖아요. 뭐 또 비밀 실험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선 지진 발생 전에도 이 같은 섬광이 가끔 포착됐고 간혹 지진 발생 후에도 섬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이 섬광의 원인에 대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선임 연구원 프리드만 프로인드 박사는요. 지진파로 생긴 전기에너지가 암석에 튕겨나가 공기층과 만나면서 섬광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미국 물리학회 모임의 트로이 심브롯 교수는요.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 물질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 균열로 생긴 마찰이 만들어낸 빛입니다. 즉, 지진파의 영향은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진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UFO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UFO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의문의 빛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별빛이 내린다고는. 자, 마치 하늘로 솟구쳐 오는 듯한 이 빛기둥은요. 2013년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해안지역 상공에서 포착된 것으로요. 당시 부산은 지진, 번개, 벼락, 돌풍 등 그 어떤 것도 관측되지 않은 아주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이 빛기둥을 목격한 시민들은 산불이나 배 폭발 사고를 의심했지만 당일 화재 사고는 없었고요. 이 의문의 빛기둥은 30분 뒤 후련히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아니 30분 동안 저로 떠 있었다고? 네. 오, 진짜 이상한데 이건? 자, 정말 놀랍게도 의문의 빛기둥이 나타나기 바로 전날 부산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됐습니다. 오? 그런 가운데 당시 부산의 광안대교 관리사업소에서는요. 자세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뭐 가로등이나 등대에서 비친 조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기둥이 목격된 같은 날 같은 시간 울산 거제도의 해안가에서도 빛기둥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 빛기둥에 정체된 의문은 더욱 커졌는데요. 딴 데서도 봤구나. 그러니까 등대 가로등 인위적인 불빛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울산 거제에서 보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 뒤인 2017년 2월 3일 부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빛기둥. 이번은요. 또 왔어? 더 많습니다. 저렇게 많아? 이거 뭐야? 다시 나타난 빛기둥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요. 오징어잡이 배와 같은 어선의 불빛이 굴절돼 하늘에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빛기둥은 어선 불빛이 반사돼 생긴 신기루란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요. 두꺼운 구름이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해 지상에서 나오는 불빛을 반사한 겁니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멕시코와 우리나라 상공에서 발견된 의문의 빛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엔 여름 미스터리 특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입니다. 배우 선우선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 저분 거짓말 안 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시죠? 저는 방송 같이 봤는데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자, 2017년 한 영화 감독이 촬영 장소를 찾던 중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속, 폐가 인근, 의문에 버려진 차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음산한 분위기의 숲이었습니다. 공포영화 단골 배경이거든요. 많이 숨어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혹시 그분이 공포영화를 찍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무서워. 사실 그는 공포영화, 고사, 피해 중간고사, 휴먼 영화, 개춘 할망 등을 연출한 창 감독이었습니다. 당시엔 구미호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영화 숲속의 아이를 준비 중으로요. 구미호 역의 선우선 씨가 임산부에게 주술을 거는 장면을 찍던 중. 우리 선우선 배우가 봤대요. 귀신을. 아, 그래요? 이거는 진짜 귀신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약간 그 몰입하는 과정에서 오는 환경일 수도 있겠죠. 야, 근데 하필 또 주술 신이잖아요. 그 신을 찍을 때 나타났다는 거죠. 본인이 또 음산한 기운을 어떤 갖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기운에 끌려서 귀신이 나오게 된 건가.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카메라 배터리가 또 나갔잖아. 아까 분명 켜져 있었는데? 아니 모니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면 완충돼 있던 카메라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모니터의 화면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등 기묘한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겁니다. 뭐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의심해 볼 만하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음산한 기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숲속에 차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누가 차를 걷어버립니까? 그냥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를 버리고 뭐 그 어떤 차 주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공포 영화 촬영 중 목격한 귀신과 미스터리한 현상. 정말 그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존재했던 걸까요? 지난해 11월 미국 유타주의 한 사막에 갑자기 나타난 한 의문의 물체. 당시 유타주는 어느 행성에서 왔더라도 정부 부지에 구조물 설치는 불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와, 근데 정부 발표가 어느 행성에서 왔더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가정 자체가 약간 외계인 얘기하는 네.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외계인인 것 같다라는 가정인 거 아니에요? 유타주 사막에 나타난 의문의 물체는 바로 3.6m 높이의 금속 삼각형 기둥입니다. 마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속 돌기둥 모노리스를 연상케 하죠. 그래서 유타주 모노리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의문의 모노리스는 당시 유타주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순찰 중이던 야생동물 보호 관계자들이 발견. 이후 모노리스의 존재가 공개됐지만 유타주 측이 코로나19 시국인 점과 안전상의 이유로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지의 누리꾼 수사대는 국비어스로 유타주 사막 일대를 확인.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모노리스가 설치된 사실을 알아냈지만 언제, 누가, 왜 가져다 뒀는지 수수께끼 그 자체였습니다. 야, 저거를... 와... 이게 언제 발견될 줄 알고 사람도 없고 도시도 아닌 저 사막 한가운데 저런 걸 둔 걸까요? 자, 사람들은 모노리스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외계인이 가져다 둔 게 틀림없어요. 저건 앞구르기 해서 봐도 예술 작품이잖아요. 아니면 이게 영화 편의 오마주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은 모노리스와 비슷한 작품을 선보였던 예술가 고 존 맥크라켄의 미공개 작품이라고 주장. 하지만 그의 갤러리 측은 존의 작품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유타주에 사는 또 다른 예술가 페테샤 르폰 호크의 작품으로 지목됐지만 페테샤 역시 자신의 작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예술가라면 자기가 설치했으면 자기가 했다고 하셨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희 브랜드입니다. 짜잔!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모노리스가 발견 9일 뒤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굳이 왜 또? 이목이 집중되면 안 돼요. 쏠리니까 치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한편 유타주의 모노리스 이후 루마니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 세계 각지에 수많은 모노리스들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홍보나 오마주로 밝혀졌고요. 아직도 처음 유타주에 나타난 모노리스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막에 뒀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을 비롯해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타우랑가 등 197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까지 뉴질랜드 주민들은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코피까지 흘렸어요.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수면 장애부터 심박수 증가, 심지어 코피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뭐지? 뭔가 막 기계음 같긴 한데. 아, 뭔가 막 울음 소리 같은데 이거? 얘기하다 울고. 뭐 이런 예.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윙윙 지직 막. 근데 이제 이게 괴로울 거는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코피까지 흘렸다고요?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소음의 주파수가 100Hz 이하의 저주파로 신체에 직접 진동을 주기 때문에 심할 경우 극심한 피로와 함께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신체적 고통까지 유발하는 이 미스터리한 소음은요. 뉴질랜드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 소음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들리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네. 아니, 소음의 정체를 조사를 해봤나요?
해봤죠. 어. 1999년 미국, 2011년 캐나다뿐만 아니라 2012년엔 뉴질랜드 웰링턴 시의회가 그리고 지난해에도 뉴질랜드 타오포의 환경보건 책임자가 나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극지방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뭐 많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속으로 갈 때 소닉붐이라고 엄청난 굉음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런 또 비행기 소음이 아닐까? 실제로 소닉붐이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2016년 미국에서 정체불명의 소음이 발생했을 당시 미 공군 측에서는요. 당시 소음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소음의 원인이 소닉붐일 가능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소음의 정체가 의문이다 보니 일각에서는요, 좀 전에 오 기자가 멕시코 의문의 섬광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프의 소행일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프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각국에서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상하죠. 미국에서 먼 데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게다가 미국 본토를 자기가 공격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 정체불명의 소음. 과연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번 초자연 현상은 영상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자. 어?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의문의 동그란 빛. 어쩌면 UFO보다 더 신비롭고 더 목격하기 힘든 초자연 현상, 일명 볼 라이트닝 부상 번개입니다.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볼 라이트닝은 심한 뇌우가 발생할 때 일반 번개가 발생할 확률의 10만 분의 1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고요. 우와. 골프공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그리고 주황색, 파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볼 라이트닝은 1638년 영국에서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호주 퀸즐랜드, 2010년 호주 브리즈번, 2012년 중국과 러시아 등 수세 개에 걸쳐 목격되어 왔습니다. 근데 볼 라이트닝 공 모양의 색까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볼 라이트닝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볼 라이트닝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볼 라이트닝이 더 신기한 거는요. 보통 번개가 칠 때는 비릿한 금속 냄새에 비슷한 오존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라질 때 유황 냄새가 났어요. 일반 번개와는 다른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볼 라이트닝은 벽이나 유리를 통과하며 지표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때는 폭발까지 일으키는 등 우리의 상식을 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이상하다. 이건 뭐 전혀 다른 번개랑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오랜 세월 볼 라이트닝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자기장 때문에 형성된 특이한 형태 플라즈마입니다. 지진파가 충돌할 때 돌에서 방출된 빛일 겁니다. 수많은 추측과 이론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볼 라이트닝이 왜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등 정확한 원리와 구조는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꽤 발전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네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20달러 지폐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20달러 지폐는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What? 그러니까 약 2만 배 가격에 낙찰된 겁니다. 한 20달러 지폐면 2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4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한화 약 4억 3천만 원에 낙찰된 20달러 지폐 정체. 2003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 대학생이 현금 지급기에서 출금하던 중. 어? 뭐야? 잘못 인쇄된 건가? 인출한 20달러 지폐에서 세계적인 청과 기업 델몬비의 로고를 발견한 건데요. 에헤? 과일 주스 라벨이 왜 저기다 붙여 있습니까? 이후 이 대학생은 델몬비 로고가 새겨진 20달러를 한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요. 7년 넘게 화폐를 수집해왔지만 지금껏 이런 화폐는 없었습니다.
2003년 당시 한 화폐 수집가에게 한화 약 1,110만 원에 거래됐고요. 이어 2006년에는 약 2,700만 원의 낙찰, 그리고 올해 무려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폐에 스티커가 붙어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상태로 인쇄가 된 건가? 올해 델몬비 지폐 경매를 주관한 헤리티비 옥션에 따르면 1996년 미국 재무부의 텍사스주 포트워스 조폐장에서 제조된 20달러 지폐로요. 1년 번호가 찍히기 전에 이 스티커가 부착된 것입니다. 보통 지폐를 만들 때 이런 스티커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제조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20달러 지폐 델몬비 로고가 그것도 컬러까지 선명하게 박히게 됐고 또 까다로운 검수 과정을 거치고도 재무부의 지폐 승인 과정을 통과해 유통까지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델몬비 지폐. 대체 로고 스티커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기술을 피해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저지 매그니 주립공원에 위치한 불을강의 신비한 폭포, 일명 악마의 주전자입니다. 뭔데 이게? 도대체 왜 신비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폭포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쌓이지. 쌓여서 고이고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비한 폭포는 좀 다릅니다. 보셨다시피 폭포는 두 갈래로 나눠져서 근데 이 우측의 폭포는 아래로 떨어져서 강물에 이렇게 고인 다음에 유입이 되는데 다른 한쪽의 폭포는 절벽 아래 구멍으로 떨어진 뒤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감추잖아요. 네? 보십시오. 끊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더 미스터리한 건요. 그러네. 왼쪽 폭포 구멍에 탁구공이랑 나무를 던졌는데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폭포 물과 함께 사라진 거라고요. 아니 근데 저거는 저렇게 많은 물이 저게 뭐 누가 틀었다 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을 텐데 그럼 물이 다 어디 갑니까? 자 그래서 폭포물을 집어삼킨 듯한 이곳은 일명 악마의 주전자라 불리며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스팟으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미네소타 천연자원부에서 이 폭포를 조사 2017년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폭포 이전에 초당 123 입방피트의 물이 이동하고 폭포 아래 강에서는 121 입방피트의 물이 이동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왼쪽 폭포의 물이 강 하류에서 다시 합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람들이 던진 물건뿐만 아니라 폭풍이 닥칠 때 구멍 속으로 떨어진 수많은 나무 조각과 침전물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현상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요. 이야. 물건은 발견이 안 됐다 이거죠. 물은 합류가 됐지만. 그러면 구멍 아래 뭔가 거대한 큰 동굴이 있어서 거기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나도 거기 그 생각을 했는데. 침전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폭풍이나 태풍 같은 거 올 때 나뭇가지들도 엄청 들어갔대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막혔으면 아예 저 구멍이 막혀서 더 이상 절로 물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지하동굴 썰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물에 쉽게 녹는 성질인 석회암지대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폭포가 있는 곳은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빨리 식어서 생성되는 화산암 종류의 유문암 지대입니다. 물에 쉽게 녹지 않아 거대한 지하 동굴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유문암은 안 녹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럼 그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걸려있다니까 거기. 답답하네 정말. 턱에 걸려있다니까. 내가 진짜 너무... 내가 꺼내줘 탁구공 들어가서. 내가 꺼내줄게 내가. 수중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꺼내주면 될 거예요. 탁구공 내 탁구공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제일 먼저 정 기자님 투입되는 걸로. 네. 사라진 물건들에 대해서는 소용돌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부서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오랜 시간 쌓인 물건들이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은 건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게다가 왼쪽 구멍으로 흐른 폭포물이 강의 어느 지점에서 합류하는지 역시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자, 과연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신비한 구멍, 악마의 주전자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프리카 남서부 나미비아 공화국의 나미브 사막. 이곳의 원주민 킴바족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을 품은 땅속의 용이 숨을 내쉰 숨구멍이요. 마치 누가 컴퍼스로 그린 듯 지름 2m에서 15m에 이르는 수천 개의 원이 있는 나미브 사막의
헤어리서클입니다. 저게 뭐예요? 신기하다. 우리가 뭐 중동판 나스카 라인 빅서클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체불명의 인공 구조물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럼 혹시 누가 만든 거예요? 저거를? 아닙니다.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서클은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듯 비가 온 뒤 사막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데요. 아, 진짜? 기묘한 건 서클 안에는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와. 아,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서클은 그냥 누가 선 그어놓은 것 같이 돼 있네. 무슨 구조물이 있는 게 전혀 아니네요. 아, 근데 저게 풀도 안 잔다는 거 너무 웃긴다. 자, 심지어 이 페어리 서클은 크기가 점차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결국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막 누가 뽑진 않았어요. 저 사막 한 겁니다. 페어리 서클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자,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첫 번째 가설, 바로 기후설입니다.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식물이 물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만든 패턴입니다. 2013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의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요. 건조한 기후 속에서 부족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식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물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어 죽고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기후 때문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게 네. 사막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여러 사막들이 있는데 그렇지. 굳이 이 사막에서만 페어리 서클이 나타난다. 이거 믿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흰개미설. 예,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이 있는 곳에 항상 흰개미가 있었습니다. 2013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노르베르트 유르겐 교수는요. 흰개미가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식물이 시들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페어리 서클이 발생. 그리고 흰개미가 점차 외부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나가면서 서클이 더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흰개미 때문에 집도 무너지고. 개미집도 크고. 네.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왜 하필 원형인지. 왜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2014년 호주 아웃백의 사막에서도 나미부 사막과 유사한 페어리 서클을 발견. 어허. 독일 괴팅엔 대학교의 슈테판 게친 교수가 이를 조사한 결과 흰개미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의 페어리 서클이 있는 지하에서는 풀을 자라지 못하게 할 만한 흰개미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진짜 용의 손구멍이라는 말이 제일 사나이 있어 보이죠? 네, 그게 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숨이 뜨거우니까 풀이 안 자란다고. 그 넓은 사막의 미스터리 스팟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유럽 우주국 소속 프랑스 엔지니어 토마스 페스케가 일명 사하라의 랜드마크를 촬영해 SNS에 공개. 우주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주에서 보면 마치 눈동자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저게 우주에서 찍었는데 저 사이즈인 거면 그렇죠. 와, 얼마나 큰 거야. 움푹 팬 원형 형태인데 지름이 무려 약 40km입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셈인데요. 워낙에 크다 보니 정작 현재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확인 불가. 자, 사람들은 사하라의 눈의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요. 1965년 미국의 우주선인 제미니 4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돌던 중 사하라 사막 서부의 모리타니에서 포착. 거대한 사하라의 눈,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야, 이제 하늘에서 저걸 처음 봤을 때, 저 사진을 처음 전송받아 봤을 때 되게 기괴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원형으로 또 움푹 패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그 거대한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진 흔적. 아, 운석? 이렇진 않을까요? 자, 보통 운석의 분화구는요. 중심부가 솟아오른 형태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눈 중심부는 평평한 데다가요. 만약에 운석이 충돌했다면 열과 압력으로 인해 광물의 성질이 변하는 변성함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 운석 충돌로 인한 변성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지각 운동 중에 화산도 있잖아요. 화산.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평평한 데잖아요. 그래, 좀 그렇긴 해.
자, 여러분, 화산이 분출했다면 이 지형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화강암, 현무암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화산 분화구가 있는 지역에 화산암이 발견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는 화산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사막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원형들. 과연 그 출생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두 기자님은 어딘가에서 보물선이 발견됐거나 돈 되는 뭔가가 널려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고 봐야죠. 구경은 하러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네. 주위 상황 좀 살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분 다 지금 당장 남미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 남미. 남미? 아, 근데 이거는 뭐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작은 어촌 마을 구아카. 지난 9월 이후 구아카 해변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뭐야? 왜 이래? 어우, 사람도 봐. 엄청 몰려가네. 이게 뭐 많다. 주민들이 구아카 해변으로 몰려든 이유. 지난해 9월 해안가를 산책 중이던 주민 라레스가 주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뭔가 반짝이는데 이게 뭐지? 라레스가 바다에서 주운 건 다름 아닌 보석! 보물선이네! 이후 라레스가 바다에서 보석을 주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구아카의 주민 약 2,000명이 해변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와, 뭐 진짜 바다에서 보석들이 떠밀려온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라레스가 보석을 발견한 뒤로도 금반지, 은팔찌, 보석이 박힌 장신구 등이 발견. 대부분의 주민이 모두 일명 보물 찾기에 성공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물이 떠밀려 왔고요. 이 중 일부 주민들은 보석을 약 160만 원에 판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보석이 해변으로 떠밀려 오자 사라진 해적선 속 보물이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걸 알고 신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보석이 떠밀려 왔다면 정말 보물선의 침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구아카 인근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는요.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보석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보석 전문가에게 보석을 의뢰. 이 보석은 20세기에 가공된 것으로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품질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조 시기, 장소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바로 너다! 갈 데 많네요. 악마의 주인자에 들어가신 다음에 주인자 들어가서 이제 공화를 꺼내서 SNS 올리고 거리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공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보석이 밀려오는 베네수엘라의 한 마을. 대체 이 보석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2011년 6월 8일 일본 이시카와현 카가시에 거주하는 사치코 미나미가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이 올챙이들은 다 뭐야? 바로 길이 2cm가량의 올챙이 20여 마리의 사체가 지붕과 현관, 우체통 등 집 주변 곳곳에 떨어져 있던 겁니다. 아니, 혹시 뭐 새벽에 무슨 뭐 태풍이나 토네이도 이런 게 불어가지고 근처에 연못에 있던 뭐 올챙이들이 다 휩쓸려갖고 날아온 거 아니에요? 태풍에? 우리도 예전에 뭐 중국의 해산물비 소개했고요. 세르베 개구리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때 뭐 돌풍이나 태풍, 토네이도는 다양한 원인들을 추측한 바 있죠. 아하. 일본에서 발견된 올챙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상현상에서 떠밀려갔다가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올챙이가 발견되기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해당 지역은 태풍, 토네이도는커녕 소낙비조차 내리지 않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게다가 마른 하늘에서 올챙이비가 내리는 괴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까 자동차 위에 올챙이들이 죽어 있었어요. 2년 전인 2009년 6월에도 인근 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하쿠산시에서 3차례 걸쳐 떨어져 죽어 있는 올챙이 1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후에 올챙이비는 북쪽의 토호쿠 지방, 남쪽의 큐슈까지 전국적으로 확산. 그런데 이때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요. 해당 지역에 태풍이나 토네이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올챙이가 어떻게 날아다녀? 못 나르죠. 개구리도 못 나르는데.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면 누군가 장난으로 보기에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누가 벌일까요? 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올챙이 비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백로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올챙이를 물고 가는 도중에 떨어진 겁니다. 라고 주장도 했지만요. 일본의 한 동물원 관계자는 수백 마리의 올챙이가 일제히 같은 장소에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백로가 한 100마리씩 물고 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백로 100마리가 하나당 한 마리씩 물고 간다 해도 그러다 쳐요, 새끼 주려고. 동시에 떨어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일본에서 내린 올챙이 비. 대체 이 올챙이는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걸까요?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 해발 약 5,000m에 위치한 루프쿤드 호수에는요, 눈이 녹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풍경이 있습니다. 뼈예요? 오, 진짜 뼈같이 생겼다. 뼈예요? 유골이에요? 루프쿤드 호수에 묻혀 있는 것은 무려 약 800구의 유골. 이곳은 1942년 삼림 순찰대가 발견한 이후 일명 해골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유골이 800구? 네. 저 인신공양하던 데인가요? 아니, 왜 호수에 이렇게 많은 유골이 있는 겁니까? 이 해골 호수에 유골을 두고 수많은 인류학자들은요, 870년 전 인도의 왕과 신하들이 눈보라를 만나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19세기에 티베트 침공에 맞선 인도 군인들의 유골입니다. 이런 분석 외에도 전염병, 희생자들의 무덤설 등 다양한 추측들을 내세웠지만요, 그간 학자들은 이들이 어떤 한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유골을 조사하던 다국적 연구팀은 뜻밖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8구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한 결과 대부분에 해당되는 23구는 7에서 10세기의 남아시아인, 현재 인도 지역에 해당하는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니까 뭐 인도 영토에서 발견된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해골 호수의 미스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머지 14구의 유골들은요, 남아시아인의 유골들보다 무려 1000년 후인 17에서 20세기 사람들인데다 지중해 동부, 즉 그리스인의 유전자가 검출. 또 나머지 한 구에선 동남아인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인종이었던 이들은 약 1000년의 간격으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제각각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메. 야, 근데 인도인들만 방인됐으면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 있고 또 납득이 갔을 텐데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인종이 발견됐다니까 더 미스터리하네요. 그 그리스인이 왜 인도까지 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연구팀에 따르면 유골들은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병원체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이 호수는 무형로도 아니었으며 무기 같은 전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호수가 과거 힌두교인들의 순례길이었다는 점 때문에 시신들 중 일부는 순례 중 사망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아, 그렇지, 순례, 순례야. 하지만 아직 유골의 일부만 조사했을 뿐 그리스인들이 머나먼 인도의 호수에서 무슨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천년에 걸쳐 유골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숲은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번 특종 역시 미스터리한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사진만 봐도 음산하네요. 진짜. 아, 근데 나무들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하다. 기이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네, 오싹하네 진짜. 이 숲이 바로 루마니아에서 내려오는 미스테리한 전설의 숲. 무려 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여의도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이아 바치우 숲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숲이 미스테리한 장소가 됐습니까? 과거 한 목동이 양 200여 마리를 데리고 호이아 바치우 숲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양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목동. 만약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실족사했다면 그 흔적이 발견되어야 되겠죠. 문제는 목동의 시신뿐 아니라 양이 무려 200여 마리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사체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믿기 어려운 호이아 바추 숲의 미스터리는 단순 전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무들을 보시면요,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누가 분재한 것처럼. 사진을 약간 이렇게 합성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변조준 것처럼 보죠. 이 수년간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무의 성장 패턴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이아 바추 숲이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UFO 출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1968년 군사 기술자인 에밀 바네아가 친구들과 함께 이 숲을 방문했다가 하늘에서 정체 모를 은색 원반을 발견. 당시 UFO 논란이 일며 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숲 주변에서 풍선이나 소형 비행선을 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이아 바추 숲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면 왠지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숲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고요. 유령도 봤다고요.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원인 모를 고통을 호소 혹은 유령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잔시의 한 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누군가 운동기구에 윤활유를 과도하게 바른 뒤 기구를 움직인 거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움직였던 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냐? 윤활유 뭐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건 그럼 누가 장난인 거잖아요. 아니 경찰도 출동해놓고 찍고 앉았는데. 아니, 신기하니까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윤활유였다는 거잖아. 결말 너무 시시한데요. 자, 범인은 윤활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주의 피르맛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피르맛의 놀이터를 찾은 한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같은 윤활유예요? 이게 윤활유로 가능합니까? 그네는 좀 다르지. 글쎄요. 바람 아니야? 바람에 바람이야. 휘날릴 수 있잖아. 홀로 움직이는 이 미스터리한 그네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고요. 놀이터 인근에서 죽은 그 소년이 혼자 와서 그 그네를 타는 거 아닐까? 응? 아니야. 그네에 성스러운 기운이 깃든 걸 거야. 피르만 놀이터 그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 가장 먼저 제기된 주장, 전 기자와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네가 흔들렸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바람 때문에 그네가 움직였다 하기엔 그날 움직이는 그네가 다를 뿐더러요. 세 개의 그네가 동시에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그네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날 바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두 개가 흔들리는 일도 있는데 굳이 하나만 흔들린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바람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불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그네가 설치된 곳에 강력한 자기장이 흘러 그네가 스스로 흔들린다고 주장했는데요. 맞네요. 그러나 자기장 측정기를 동원해 실험한 결과 특별한 자기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장 가능성 전 높게 봤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나? 그리고 마치 누가 타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신기하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위치한 성당. 한 해에만 약 12만 명 이상이 성당에 나타난 신비로운 현상을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12만 명이! 뭔데요? 보시죠. 뭔데? 자, 어떻습니까? 뭐였죠? 뭐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못 봤나 봐. 뭔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당을 방문하는 이유는 오묘한 빛을 띤 특별한 성모상 때문입니다. 분명 성모상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분명히 존재했던 성모상의 형체가 가까이 다가서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 얘기였구나. 멀리서 봤을 때 보였고. 멀리선 보이죠. 가운데 초록색 바탕 말하는 거죠? 특수장치 3D? 인위적으로 구현한 게 아니라요. 성모상이 위치한 벽감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초자연적으로 성모상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 이거 뭐냐. 신기하네.
1927년 성당이 건립됐을 당시 현재 성모상이 나타나는 벽감에는요. 성모상이 안치돼 있었습니다. 아, 원래 동상이 있었다고? 그렇죠. 아. 그런데 2011년 낡은 성모상을 복원하기 위해 벽감에서 빼냈지만요.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어찌 이런 일이. 성모 마리아가 강림하셨다. 한 사제가 텅 빈 벽감에서 빛나는 성모상을 발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유도 원인도 설명 불가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수많은 신자들과 일반인들도 신비로운 성모상을 보기 위해 성당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카톨릭 수도회에서도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현신은 지금까지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라며 이 성당에 나타난 성모상을 종교적인 초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희한하다. 저기서 뭐 종교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만한데 사실 그걸 빼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네네. 저게 무슨 뭐 원리나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당에 나타난 기적의 성모상,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바람이 만든 기적일까요? 아니면 신도들의 믿음에 응답하는 신의 메시지일까요? 1949년 러시아의 지질학자 와딤 코르파코프가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를 찾았는데요. 어? 이게 모스키? 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대한 무언가. 뭘 봤는데요? 거대한 뭘. 무언가? UFO? 자, 일명 시베리아의 독수리 둥지로 불리는 파톰스키 분화구인데요. 아이고, 엄청 크네. 야, 눈동자 같다. 정말. 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파톰스키 분화구의 규모는요. 지름 160m에 높이 40m, 무게는 무려 약 100만 톤, 그리고 생성 시기는 약 300년 전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뭐 300년 전? 분화구면 화산 폭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자, 과연 그럴까요? 처음에 전문가들도 모양이나 규모 등을 근거로 당연히 화산 분화구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톰스키와 가장 가까운 화산은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지? 이후에 이 미스터리한 파톰스키 분화구의 생성 원인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파톰스키는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러시아의 비밀 핵실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파톰스키에서는 운석 충돌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도 찾을 수 없었고요. 방사능 관련 조사에도 나섰지만요. 방사능 성분이 단 1%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다 아니네. 자, 그런데 지난 2018년에 또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지하에서 마그마가 흘러들어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생성됐다는 주장. 하지만 어? 이 역시 파톰스키 근처에서 마그마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울창한 숲속에 우뚝 솟아있는 파톰스키 분화구.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루의 아마존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깃든 고대 영혼의 힘들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 강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다는 전설. 그런데 그 전설 속 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페루 동북부인 우카얄리주의 밀림에 위치한 끓어오르는 강, 미안투아쿠 강입니다. 오, 수증기 봐. 자, 온천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이 정도면 부글부글이지, 저렇게. 오, 정말 끓네요. 총 길이는 약 6km, 평균 강폭은 25m인 미안투아쿠 강. 가장 뜨거운 곳의 온도는 섭씨 95도. 온천 정도가 아니네요. 자칫 강에 빠지기라도 하면은 순간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근처에 화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미안투아쿠 강과 가장 가까운 화산은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 멀다. 서울에서 부산이 이제 400km 정도인데 네.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과학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서 끓는 강이 보고된 적은 네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물의 신이자 거대한 뱀의 정령인 야쿠마마 때문에 강물이 끓어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물에 치유력이 있다고 여기고 치료 목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 지구물리학자인 안드레스는 끓는 강의 과학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매년 미얀 투약 후강을 찾아 연구 중인데 결국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죠. 아, 이건 진짜 궁금하다. 진짜. 대체 언제부터, 대체 무엇이 페루 아마존의 미얀 투약 후강을 끓게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전설 속의 강이 정말 나타난 걸까요? 캐나다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 벨.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롭던 이 섬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1978년 4월 2일 벨 섬의 서남쪽 지역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대응과 함께 폭발이 발생. 느닷없는 폭발에 아우 진짜 장치했어. 장치했지? 장치했어. 느닷없다, 느닷없어. 깜짝 놀랐네, 아직. 아, 너무 좋아요. 와. 미리 빼놓으려고. 미리 빼놔. 미리 다 빼놔. 자, 느닷없는 폭발의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고요. 주변 가옥들도 파괴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순식간에 섬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뭐 왜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이 벨섬에서 폭발한 것은 폭탄이나 화산의 폭발음은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폭발이었습니다. 대신 폭발 지점의 중심에는 깊이 60cm에 너비 90cm에 컵 모양 구멍 두 개만 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구멍이 크지 않나요? 그리고 폭발 당일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는 주민들. 하늘에서 섬으로 떨어지는 빛을 봤어요. 전 공처럼 둥근 번개를 봤어요. 어? 그래서 당시 전 세계 전문가들은 벨섬을 찾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 벨섬 폭발은 슈퍼볼트 때문입니다. 슈퍼볼트? 한 조사단들은 일반 번개보다 100배 이상 밝은 강력한 번개, 슈퍼볼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분명 벨섬에서 비밀 무기 개발 실험을 한 겁니다. 당시 소련이나 미국이 극비로 전자기 펄스를 이용해 무기 실험을 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무래도 비밀 군사 실험 외에는 이거 대포 같은 거? 뭔가 무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하 벙커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로 뭐 지하 폭발 실험이나 이런 걸 했고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다 좀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대체 1978년 4월 2일 벨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하와이 남쪽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 오직 이 해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와. 어머, 저게 뭐야? 어. 아니, 이렇게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자국으려고 이렇게. 발자국? 그러니까. 네. 자, 이 사진은 2018년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가 하와이 남쪽의 태평양 해역을 탐사던 중 우연히 찍은 건데요. 심해 4,000m 해저에서 발견된 이 구덩이들은 깊이가 약 13cm에 대략 6에서 13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구덩이가 무려 3,5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 구덩이들은 뭘까요? 이 구덩이들은 지질이나 해양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저건 혹시 저기서만 사는 어떤 생물들의 집 아니에요? 맞아요. 집 아니면 아예 그 표면 아래 사는 거죠. 그래서 숨 쉬기 위해서 우리 갯벌 가면은 조개들이 있죠. 이렇게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아래 사는 것들이 이렇게 숨 쉬려고. 그 또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이 구덩이들이 미스터리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역의 심해 생물 중에는 이런 흔적을 남길 만한 게 없습니다. 연구팀이 영국 왕립학회 오픈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심해에서 사냥을 하는 고래 일종인 민부리 고래가 바닥에 붙어 사는 먹이를 빨아들이다가 이와 비슷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부리 고래가 심해 4,000m까지 잠수한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심해어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종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는 생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명체 흔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포세이돈이 살고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삼지창. 용왕님이 다 볼 수 있어. 삼지창 자리 아니에요? 삼지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찍고 지나간 거야. 내가 왜 이걸 따라하고 있니? 아, 정말. 옆에 있으면 얼마. 태평양의 심해 4,000m. 그 의문의 구덩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쯤 그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까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고속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있습니다. 1986년 카라카스의 고속도로에서 아스팔트 재포장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 바닥에, 바닥에 저게 뭐지? 작업 중이던 인두가 아스팔트 바닥에서 발견한 작고 검은 얼룩. 예? 뭔데? 뭔데?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얼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룩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더니 급기야 무려 약 13km에 달하는 아스팔트가 검은 얼룩으로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름 같은 게? 유전이야? 근데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네, 석유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얼룩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미끌미끌해서요. 이 검은 얼룩이 발견된 이후 약 5년 동안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무려 1,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검은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국가위원회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요. 하지만 이 검은 물질이 정확히 무슨 성분인 건지 왜 발생을 하는 건지는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문제가 있다. 인근에서 오물이 내려온 거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 쏟아냈죠. 한편 정부에서는 이 검은 물질을 없애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요. 고압에 물을 뿌리거나 대량의 세제로 닦아도 봤지만 안타깝게도 별 차도가 없었고요. 아스팔트에 대량의 석회석가루를 뿌려도 봤지만요. 근데 검은 얼룩은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며나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답답할 노릇이네요.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물질 성분도 모른다니까.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해결되지 않자 심지어는 아스팔트에 저주가 내린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는데요. 그래서 결국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내린 최후의 결단. 어떻게 하셨어요? 아스팔트 재포장. 다행히도 그 이후부터는 아스팔트에 검은 얼룩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미지의 검은 물질로 뒤덮였던 베네수엘라의 도로. 과연 그 정체는? 노르웨이 헤스달렌 지역에 위치한 한 계곡.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한 미스터리 현상 때문에 무려 약 30년간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데요. 30년 동안? 뭔데? 도깨비불? 어, UF다! 어 근데 불빛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정말 움직이는 것도 보이시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1981년경 노르웨이 헤스달렌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불빛. 아주 작은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게다가 정말 도깨비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고요. 색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 다양했으며 점부터 선 모양까지 여러 형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엔 일주일간 무려 53개에 달하는 불빛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UFO인가? 53개?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헤스달렌의 빛이라고 지칭, 그리고 프로젝트 헤스달렌 팀을 만들어서요. 이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UFO 전문가들은 레이더 관측 결과 일부 불빛들이 초당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움직인다는 점에 근거해서요. UFO의 불빛 혹은 UFO가 오가는 포털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오랫동안 헤스달렌의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번개의 일종입니다. 아닙니다. 번개가 칠 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약 20년간 이 헤스달렌의 빛을 연구해온 이탈리아의 모나리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헤스달렌 계곡에 있는 암석에 자성에 반응하는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 이 성분들이 유황 성분으로 된 계곡 물과 반응해서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일명 자기 방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로 좀 미스터리가 좀 풀린 겁니까? 하지만 이 자기 방전 현상 역시 가설 중에 하나일 뿐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즈마 현상이다, 아니다, 정전기다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잠깐 과학 상식 퀴즈 타임입니다. 보통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니 뭐 모래를 뿌린다거나 소화기를 뿌린다거나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일 빨리 생각나는 건 물이죠. 물이죠, 그렇죠. 물. 네, 그렇죠. 물 갖다 그냥 부어버리잖아요. 그렇지, 물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미국 뉴욕주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야? 보이시나요? 어? 폭포 아래 불이 나는 건가요? 저 폭포 아래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NYU 나온 박 기자님 모르세요? 저 뉴욕주인데? 저 진짜? 아예 처음 봐요. 아예 처음? 네. 유명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NYU 졸업장을 일단 좀 가져와 봐요. 뉴욕주 LA 카운티에 위치한 체스넛 리지 공원. 이곳에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또렷이 타오르는 불꽃.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불 뿜는 폭포 혹은 영원한 폭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길 이 폭포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뭔가가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암석은 고대시대 때부터 퇴적된 암석이며 이 암석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뜨겁고 그래서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분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과학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암석의 온도는 차 한 잔 데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셰일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맞다는데요. 그런데 이 셰일가스는 물이 끓는 온도 약 100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데 이 암석의 온도는 고작 차 한 잔 데울 정도라는 거죠. 즉 암석 자체에서 셰일가스를 분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허. 미스터리하네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불 뿜는 폭포.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2018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된 충격 영상. 저거 계속 움직이는 저거예요? 어, 사라졌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영상은요.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슈퍼 호넷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 해군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해군 조종사가 설명하는 정체불명의 물체라며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에 대해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거의 매일같이 목격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상한 비행 물체와 해군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본 게 아니고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존하는 일이죠. 어? 당시 조종사들은 이 미확인 물체를 목격하고 미 정부에서 비밀리에 운행하는 고성능 드론이 아닐까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아니었어요. 마치 탁구공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드론이라고 하기엔 물체의 비행 속도나 특징들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확인 물체의 존재를 확인한 미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야,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 미 해군 대변인은요.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든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목격된 수상한 공중현상. 혹시 지금도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